찬반 논란이 거셌던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1월 해운대 교통대책과 바다라는 공공재 사용에 대한 공적기여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사업 제안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산연구원은 BC 분석에서 경제성이 턱없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됐던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한 후 해양관광 활성화 베스트 제안으로 선정되며 재추진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부산시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됐던 사업으로 사업 제안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는 그 이후 지난 4월에 신규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게 됩니다. 부산시는 공무원과 학계, 관광업계 등 1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해상 케이블카를 포함한 10여 가지 관광 자원의 종합 검토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구청이나 민간이나 저희한테 이제 이런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토론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 예산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생기는데 그동안 이제 제안이나 이제 저희한테 뭐 요청이 왔던 거를 한 번에 묶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 지역 시민 환경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케이블카를 건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명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1년 내에 과연 그 개발 계획을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운영 등에서도 많은 문제가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공공재가 민간 사업자의 배불리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바다는 시민 누구나 찾고 즐겨야 할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소통과 공감대 없이 시민과 시민사회가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공재를 임의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대가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해상 케이블카 사업. 신규 관광 자원으로서 추진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용역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